이해의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말 그대로 우리 문화 최고야!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 최고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화 이해의 태도의 공통점은 문화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거 최고, 니네 거 최고. 문화의 우열을 판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무엇이냐면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다양한 문화를 그 상대방,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문화가 있다고 봅시다. 조장이에요. 시신을 새로 하여금 쪼아먹게 하는 거지. 오! 우리 입장에서 이해 안 가. 오! 어떻게 저런 장례 문화가 있을 수 있어? 어우! 안 돼. 어우! 하찮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 저런 장례 문화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처럼 화장시설도 지을 필요도 없고 이거 너무 훌륭한데? 라고 한다면 그쵸. 문화 사대주의. 어쩐지 둘 다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건조기후라고 하는 자연 환경 때문에 화장도 어렵고 매장도 어렵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새가 이 시신의 영혼을 저 하늘로 보내준다.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지. 어때요?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 이해가나요? 너무 어렵나요? 어렵지 않은데. 문화 이해의 바람직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문화는 각각의 문화는 그 역사적 배경, 자연환경,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탄생하는 거니까 그 사회의 입장에서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거 명예살인.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어? 이런 문화를 그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가문의 명예가 중요하니까 이해해줘야지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죠. 그쵸? 또 있습니다. 이거 보기도 좀 그래요. 예, 전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문화라고 해요. 아주 어렸을 때, 막 4살, 5살 때 이 발가락을 이렇게 꺾어서, 접어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발바닥에 딱 붙인 다음에 헝겊으로 칭칭칭칭 감아서 더 이상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럼 걸을 때 어렵겠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아주 작은 발을 미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닌 거죠.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삐. 그래서요,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는 각 사회 문화의 다양성, 고유성과 맞물려서 또 하나는 이 문화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말 잔혹한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바람직한 태도, 문화 상대주의인데 극단까지 가면 안 돼요. 기준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 별별 시사 톡톡.